경기 천년 역사에 풍요롭고 깨끗한 경기 바다. 개성 팔경 장단 석벽과 서강 풍설 천년 바다를 오고 가는 설레임. 개성과 김포의 한강 하구 중립수역. 파주와 개성의 아름다운 갯벌. 김포와 강화도의 좁은 바다. 화성과 안산의 붉은 낙조. 역사적, 생태적 유산을 물려받은 경기 바다의 설레임이 느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적인 갯벌이 있는 바다, 경기만은 경기도 북한의 옹진반도 장산곳에서 충청도 태안반도에 이르는 528km의 연안만 지역을 우리는 경기만, 즉 경기 바다라 부릅니다. 경기만은 과거엔 해상 무역의 중심이자 관문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연안 문화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남북한 전체 갯벌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제곱킬로미터 정도 규모이며 고려 수도 강화도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와 황해도를 가르는 강, 예성강,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르는 강, 인진강, 경기도와 충청도를 가르는 강, 금강,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바다와 만나 만드는 갯벌. 현재 경기도 개성 갯벌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예정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 중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갯벌을 주제로 생물 다양성 교육을 위해 비행하는 것은 개성항공이 유일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으로 경기 바다를 더 가깝게 열어가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 경기 바다를 더 가깝게 열어가겠습니다.